여러분, 안녕하세요. ESD. 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로 문의를 많이 주셨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장기로 다이어트를 한 적은 없고, 단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단기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어제까지 단기 다이어트를 마쳤어요. 그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과부터 이렇게 처음 말씀드리자면, 몸무게가 원래가 53.6이었을 거예요. 비포예요. 53점? 6이에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3일 만에 50.7이었나? 50.7대로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애프터입니다. 긴장. 네, 50.72예요. 50.7. 근데 사실 저의 과거 다이어트 방법이 제가 식이 조절은 1도 안 했어요. 먹는 거를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먹는 거는 진짜 먹고 싶은 거, 야식 그런 거다 먹되 대신 하루에 두 끼였습니다. 운동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스쿼트도 하루에 진짜 심하게 할 때는 200개, 그리고 러닝도 하루 적어도 2시간 뛰고, 훌라후프도 30분씩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식이조절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무게가 더 불었어요. 근육량이 증가하고, 지방은 그렇게 안쪈 거야. 그래서, 몸무게가 오히려 1kg 더 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탄탄해지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원하는 그 슬림한 몸매가 아니라 라인만 살짝 들어간 정말 튼튼한데 통통하고 건강한 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과거 다이어트 방법이고, 솔직히 그 다이어트는 건강은 했던 다이어트잖아요. 대학교 다녔을 때는 정말 심하게 다이어트 했었을 때가 물도 안 먹었었어요. 살이 헬쑥해지고 완전 티가 나려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도 한 모금도 안 마셨고요. 그 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못했어요. 왜냐면 진짜 하루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하루 만에 빈혈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촬영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느 정도 좀 갸름하게 나와야 화면빨을 잘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을 뺐었어요. 단기로 그 얼굴을 만들기 위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눈에도 살이 좀 빠져 보이면서 건강은 그렇게 해치지 않는 저만의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잘 맞았던 다이어트여서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정말 이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식이와 운동 파트로 제가 했던 모습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 정석대로라면 아침에 차를 먹거나 뭐 간단한 뭐좀 요거트 이런 거를 먹고 점심에는 제가 원하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는 점심에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아예 안 먹거나 뭐 우유 반컵 이렇게 먹는 게 솔직히 정석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장기로 하실 분들한테 효과가 나타날 시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잖아요. 당장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저같이 외부 촬영을 한다. 그렇게 급하신 분들은 제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1일 차는 여러분 히비스커스 차 아세요? 저는 이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다이어트 차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몸에 있는 붓기도 빼주고 뭐 혈액순환도 잘 해주고 되게 다이어트 차로 유명한 차의 종류더라고요. 솔직히 맛은
정말 맛없습니다. 시고요. 차인데 막 담백한 맛도 없고 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입맛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잘 안 맞았지만 꾸역꾸역 먹었거든요. 아침에는 저는 히비스커스 차를 먼저 먹습니다. 아침에 이제 붓기도 빼주고 그렇게 먼저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심에는 고구마 하나와 그 히비스커스 차 그거랑 고구마랑 같이 먹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시킨 고구마가 엄청 커요. 그냥 제 얼굴만 해요. 한 고구마가 진짜 이만해.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 개 쪼개서 저는 고구마 반 개를 점심에 먹었습니다. 원래는 한 개만 먹어도 되는데 고구마가 너무 커서 반 개로 저는 그렇게 먹었고요. 그 이후로 배가 고플 때마다 히비스커스 차를 그렇게 막 먹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었다 이거죠. 꼭 차가 아니어도 물 같은 거를 좀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정말 경악스럽죠? 이게 제가 거의 말한 거를 토대로 하자면 하루에 고구마 하나를 먹은 게 다인 거예요. 제가 먹었던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뿅! 아침 티타임. 찡긋. 아침에 한 잔. 오! 아씨 참. 이래 바보 같은. 아 휴지. 고구마가 너무 커서 반 개만 먹어줄게요. 고구마가 엄청 커요.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너무 맛있다. 티 한 잔의 여유. 여기 사진이랑 지금 얼굴이랑 좀 많이 다르죠? 아. 3일. 이거 차 진짜 너무 맛없어요. 입냄새 날 것 같은 신맛. 맛없어.
와, 너무 맛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시계를 했었습니다. 시계를 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저단에는 좀 몸을 일부러,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일부러라도 개운하게 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집에서 저만의 이제 간단한 홈트를 했어요. 원래 자주 이렇게 잘 먹다가 안 먹으면 되게 힘든 거 알죠? 근데 그때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격하게 해버리면 몸이 많이 놀래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진짜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단한 스트레칭, 뭐 요가, 홈트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L자 다리를 통해서 뭐 붓기나 이런 거를 뺐었고요. 30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있고 뭐 쉬다가 약간 틈틈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허벅지 그 안쪽 살 있죠? 그 안쪽 살을 빼기 위한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골반 운동도 했었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소소하게 100개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을 적게 해서 그렇게 꾸준히 늘려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스쿼트는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살을 빼주는 그거래요. 못하겠다. 제가 고1 때만 해도 발 끝까지 넘었거든요? 근데 몸에 노화가 빨리 찾아왔네요. 무릎을. 티모야, 엄마 운동하잖아. 나와. 아! 너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나와. 아! 엄마 붓기 빠지는 운동하고 있어. 아니, 티모야, 나오라고. 나와. 아니, 냥냥하지 말고 나오라고, 얘야. 알겠어. 티모, 울지 마. 울지 마. 냥냥 펀치 하지 말고 나와. 아, 얘를 어떡하죠? 나오라고, 티모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아! 야! 너왜 그러냐? 냥냥 펀치 날리지 마. 근데 솔직히 단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그 단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단기 다이어트가 끝난 뒤에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고 원래 먹던 그 양대로 먹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알다시피 요요가 옵니다. 또 금세 또 2kg가 불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요요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3일 뒤로는 요요가 오지 않게끔 정말 천천히 적게 적게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뭐 고구마 한 개를 뭐 처음에는 두 개로 늘린다거나 그렇게 양을 천천히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천천히 늘리면 요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하는 게 첫째 날, 둘째 날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는 이제 사람 몸이 1리트를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3일차 때는 좀 엔간해져요. 좀, 뭐랄까. 허함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3일차 때 몸이 그러려니 해요. 상대적으로 많이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단기로 살을 빼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이제 점차 이제 몸이 안 놀랄 만큼 천천히 늘리면서 했더니 49.8?
정도? 제 성인 돼서 최하 몸무게를 찍었었죠. 가능하면 단기 다이어트를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단기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몸에 너무 무리 안 가게끔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빠이.